대학에서 이병리 공부를 7년 하신 분이래. 7년 하신 분인데 용인 씨잖아. 누가 이제 얘기해서 유쿨렐레 좀 배우겠다고 왔어요. 와서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배워라. 응? 선생님들 테스트 배운다니까 자기 것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온 기회수예요. 저 용인 씨에서 그 용인 대학에서 공부를 했대. 그렇게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주제를 절대 가야 돼. 이걸 딱 함부로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왜 봤는가를 찍어야 돼. 네,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자, 이것도 똑같이 가보면이고 개요 472가 나왔어. 내산소과 이랬어요. 내산소과 개가 나오면은 뭐든지 욕심내지 말고 작게 해라. 무슨 일이라도 일을 크게 벌리지 마라 하고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 크게 벌리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소과 작게 하라 이거. 그렇지만 소과가 그대로 안 있잖아. 이유가 또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어떤 과정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 사변도 바뀌어요. 인신총 이 이혼은 자연으로 바뀐 거고 사면은 인신총에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음음에서 음양음으로 바뀌어요. 음양으로 바뀌면은 걔가 이게 오반이 나오고 사효에 비오면은 해 손이 지금 복됐어요. 그리고 이효에 여제가 복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걔가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 못 하겠어요. 공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왜 못 하느냐면은 지금 자기 할 일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못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반의 공망이 제가 공망이잖아요. 공망이니까 지금 자기 하는 일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손이 지금 딱 숨었다. 숨어버리니까 제 원신이 숨어버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되는 게 없는데 이 이제 우리가 부를 아버지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는 뭐 어머니는 인수 아버지는 재 이렇게 보는데 육회에서는 아버지 엄마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양효는 아버지. 요건 아버지, 요건 어머니예요. 글자가 뭐가 됐든. 이게 보니까, 여기 음료가, 불을 보니까 여기 음료잖아. 요건 이제 엄마를 보고, 요 엄마지. 굳이 보자면 엄마인데, 아버지는 요것이, 그리고 걔가 동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걔가 동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걔가 변해요, 지질. 이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보러 올 때도 뭔가 사건이 세게 보는 거잖아요. 걔가 자꾸 동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거기에 대한 사건이 있다 하고 암시 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코라도 용신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용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할 때는 이 효 동하는 게 용신인 거예요. 이게 사건 주제자예요. 주제자. 이 보니까 이게 음효가 딱 바뀌었어요. 양효가 바뀌었거든. 이걸 이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고생하지 말고 그 하는 일도 안 되니까 내려와라 시골에 살자 그러는 거예요. 못 가요? 네, 그래서 왜 못 가느냐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남아요. 그래서 공부도 지금 그럼 옆에는 인수도 공부거든요. 당신 지금 공부도 못 해요. 그래서 아직 이 자기가 일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쟤도 지금 숨었잖아요. 그래도 하는 일이 되게 안 되고 쪼달리고 그래도 자기가 그 일 처리하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라는 자리가 이제 오늘 이 계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계신 곳을 찍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방이 보는 거야, 방이. 너가 아버지 어디 쪽에 산다, 이 말이지. 보니까 제가 남남서 방향으로 산다. 지도 놓고 남남서 방향이니까 전라도 쪽. 전라, 서서남이면 태안반도 쪽.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그 방위를 볼 때는 우리가 이사 같은 거 하잖아요. 크게 방위를 볼 때는 서울 강화문을 붙여요.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따지고 내가 사소하게 이사를 갈 때 내 앉은 자리에서 방위를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자기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서울에서 놓고 방위를 보는 게 남남서 방위, 김제 방향으로 가겠다. 김제 산대. 지도를 딱 놓고 보는 거예요. 배치를 딱 놓고.
보니까 이게 왜 나타나냐면은 이게 오하죠, 그죠? 남쪽이 지금 남남서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남남서 서서남 방향이 있고 남남서 방향이 있고 이렇게 그 우리가 방위가 남쪽으로 더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소 볼 때 앞으로 산소 자리를 잡을 때는 꼭 방위가 남남서를 앉아가지고 자자오양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주 그냥 서남방 이렇게 하면 되죠. 남쪽을 더 기울어서 쪽이다 이렇게 해줘요. 북북서 이런 식으로 이건 남남서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미신방인데 미신이 가야 미신방 정서남방으로 간방이에요. 미신이 근데 오가 있고 신이 있기 때문에 남남서 방향으로 간다. 그쪽으로 자기를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부른다. 그런데 이 관이잖아요. 응? 나는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공망이잖아. 공망인데 어디로 움직여? 못 움직여. 그거를 그러면 학문적으로 당신 공망이니까 못 움직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당신 하는 일이 지금 이 손이 공망이고 제가 숨었으니까 돈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야. 공부도 아직까지 할 처지가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해결되면 하세요. 공부를 안 할게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이때는 왜 이걸 남남서 방향으로 보냐면 이 청룡이 이제 이게 육수에서는 청룡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제약을 해요. 육수 공부 다 따따 하겠습니다만 이 청룡이 있어서 우리가 방위를 잡아줄 때는 청룡 방위를 잡아가고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서 써야 돼요? 이럴 때 방위 잡 학교 어디 가야 돼요? 입시 때. 학교가 여러 군데야. 중앙대도 있고 우리가 내가 학교 어디 붙인지 모르잖아요. 저 사실 몰라요. 학교가 그냥 말만 중앙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방위까지는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에서 기억은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걸 찾아가지고 그 방위에 여기 해당되는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청룡이 붙은 자리로 시옷이 보인다. 기억이 보인다. 학교 이름 되잖아요. 주거들이 점수대에서 학교가 나오잖아. 그럼 그 학교 이름을 듣고 그 방위가 나오잖아. 그럼 선택해주는 거예요. 이 방위를 봐서. 이럴 때도 써. 이게 쓸 데가 많아요. 저도 명리를 한 게 포인트에 죽어서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명리에서 잡아내기는 보수가 되었을 때 잡아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개를 탁 보는 순간에 이제 보는 걸로 그래서 명리 공부하고 이거랑 같이 제가 이거는 이것만 보라고 해서 이것만 가는 거지만은 제가 요새 볼 때는 이렇게 사주랑 같이 봐요. 요건 이제 자료를 쓰려고 내가 빨간 걸 뺐는데 사주, 기장술도 보고 이거 세 가지를 섞어서 딱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리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걸 섞으면요. 사주 보기가 훨씬 쉬워요. 말할 거리가 많고 결론은 유쾌했습니다. 사건 처리. 이제 명리에서는 운의 흐름은 대충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읽고. 그러고 육계에서 벌써 운의 처리가 딱 나와요. 더 깊이 나온다.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명리는 이거 잘못, 세력을 잘못 보면 반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10년 대원을 읽었을 때. 정충파에 능통해야 그걸 읽어낸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딱 귀에서 그렇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충 운의 흐름을 읽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걸 딱 섞어서 얘기하시면 사실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사주를 쓰잖아요. 그럼 사주에서 왜냐면은 처음 소개를 받아서 잘 보신다고 해서 소개받았습니다. 부담이 있다고요. 차라리 지나가다 왔다 그러면 부담이 없는데 누가 소개해서 오늘 잘 본다 그러고 오늘 연락이 온 거야. 그럼 딱 심리적으로 부담이 간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명반 쓰는 이 순간이 제 굉장히 초스피드로 써요. 그래서 글이 정자 잘 못 써. 글을 날려. 이거 사람 괜찮고. 그러면 글을 날리면 명리 같은 것도 막 날리 쓰거든요. 나만 알아보게. 막 바쁘게 써야 되니까. 그러면 쓰는 순간에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한다고 한마디 던져. 쓰는 순간에. 왜냐면은 우리가 쓰는 순간은 빨리 쓴다 5분만 써도 그 사람은 20분 같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딱 쓰면서 말 한마디 하면서 눈은 글로 보고 한마디 하고 우선 보이는 거예요. 우선 보는 거 한마디 하고
눈을 자꾸 걸러가면서 입으로 말하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 유표를 내면서 가만히 결론을 좀 있으면 아 들어간다 그 유표를 딱 뽑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거는 제가 유표 전문이니까 유표 갖고도 다 충분한데 왜 사주를 가지고 먼저 말을 하냐 그 사람하고 유대관계를 그러고 첫말에 딱 매끄럽게 나오면 그 사람하고 처음 있는데 굉장히 매끄럽다 그러면 대화가 쉬워지고 그렇게 이게 기법이에요 그런데 다 써놓고 그걸 다 살펴갖고 말하면 늦어요 자기들 답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저거는 길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통변하시려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빠른 기법을 빨리빨리 찍어내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좀 친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세월아 가거라 하고 막 이제 그냥 오만 얘기 다 해도 되죠 첫 번이었다 하고 싶을 때는 절대 그러면 속에서 풀려요 제가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특기라고 하면 특기 저는 막 글 갖고 막 이론책이 딱 7색이에요 책을 평생 보질 않아요 그냥 딱 기법을 보고 핵심을 딱 줘요 그게 제 질문 그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론은 학자들이 많으시니까 차곡차곡 배우신 것도 많고 많잖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 나보다 멀쩡한 분들이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되고 문제는 딱 사건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우선 급선 근데 내가 명리한테 보니까 그게 다 문제야 그게 다 관건이다 알기는 머리를 되게 하나 근데 딱 모아서 말하라 그러면은 넘어와서 말 못하시 예, 그래서 사주 기법은 한 네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기법이. 한 가지가 공부해서는 안 돼요. 네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사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건 난강만 기법으로 보려면 빨리 난강만 봐야 되고 적천수로 보려면 적천수로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지. 하나만 빼어놓으면 어떤 부분 풀리고 어떤 걸 막혀요. 다양한 기법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방정식을 이후에 해당되는 방정식이 빠르면 이거 쓰고 저거 빠르면 저거 쓰고 그래야 돼요. 한 가지 갖고는 진짜 어렵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요즘 이제 저도 나이가 들만큼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 상대 안 해보다가 이제 나가 보니까 내가 육회를 안 했다면 얼마나 지났을까. 명리만 공부했으면 지쳐질까. 너무 공부가 난해하고 가는 길도 여러 갈래 길이고 방정식이 막 제각각다 뭐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새 감도 많이 하고 아침부터 핏대 올려갖고 하도 감정을 많이 하고 목이 지금 약간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을 쉬는 날이 없으니까 이 과로가 돼갖고 목이 자꾸 안 풀리고 좀 이해하세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게 저게 저 뭐야 그 딱 사주를 이렇게 딱 놓고 보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 개만 딱 찍어요 한 개만 맞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지절로 풀려요. 글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보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공망이 먼저 보면 공망부터 보고. 공망이 딱 보이잖아? 그럼 공망부터 보시고. 공망부터 보시고. 격국이 먼저 보이면 격국부터 보시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계절, 추나수동을 보시려면 추나수동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기법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 그런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육계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먼저 딱 선수를 쳐서 말을 할 것이냐 이거에 제 기법이에요. 그거 이제 좀 이론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냥 핵심을 딱 알아가는 게 공부를 해요. 우리는 막 이론은 막 늘어놓는 거 제일 싫어요. 내 자체가 싫어. 책을 딱 펼치면 고리야.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한테 안 가르칩니다. 제가 초보자를 가르치려는 게 혈압을 올리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초보자 갑을 병정 배우러 갔대요. 다른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저는 초보자는 체질이 안 맞아요. 아이고 육친론 설명하다가 나 혈압을 듣는 줄 알았다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제가 한 40년 다 들어갈 거예요. 이 업을 한 지가 하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쳐보면은 저건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같은 것처럼
저걸 노래 말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대충 용감이 잡혀. 그래갖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희삼이거든요. 특히 우리 그지 여자가 앉아가지고 이제 여자 지긋하게 사업도 성공해버리고 확장하려고 딱 보러 왔어. 딱 보고 여자 보면 이러면 딱 가짜게 보는 거야. 사람을 딱 알고는 게 있어요. 지가 아쉬워서 안 하고. 그럴 땐 기선제압을 해야 돼. 기선제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 가지 딱 제목을 줄래요. 그러나 꼴이 확률하고. 절대 거기서 끊기면 안 돼. 그래서 말이 안 해야 돼. 두 말도 필요 없다니까. 너 그랬잖아. 그럼 아니라고 그래. 너 뭐라 아니라고. 끝까지 알죠. 그때 반말해버려. 기잖아. 내가 왜 맞는데 뭐. 작년에 엎었잖아. 딱 이렇게 딱 찍어버려. 그럼 그때서 이제 아이고 선생님. 절대 첫 번에 자기 자존심이 있어갖고 아닌데요. 그래도 그게 꿀리면 안 돼. 자기가 소신이 있으면 그냥 막 밀어붙여야 돼. 그러면 꼴이 내리게 돼.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뭘 안 해봤겠어요. 옛날에 저 이 희복 씨가 그랬어. 아주 막 사업에 막 뭐 끝날 빨리 날리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앉아서 좀 그러시. 제가 잘 모르게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안 그러죠. 옛날에 그랬어요. 끝까지 밟았어요. 그래서 학문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은 그 학문이 주는 핵심이 뭔가를 빨리 보는 쪽으로 눈을 좀 돌리시면서 공부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머지 복습은 서서히 자꾸 책 보면서 연구하면서 하시라. 지금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렇게 핵심을 먼저 하는 공부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책을 자꾸 보면서 실력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영업을 해가면서 자꾸 일을 공부해야지. 공부는 끝이 없잖아. 그치? 학비도 많이 들고. 이게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분들은 돈만 벌면 되지. 우리는 한쪽에서 자금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지금 말하자면 고달픔이 온다고. 조금 쉬었다가.